네, 작년 3월 1일 있었던 얘기 좀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정옥성 경감인데요. 자, 인천에 있는 강화경찰서 소속에 계신 분입니다. 이 영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유니폼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정옥성 경감입니다. 네, 사랑에 실패를 겪은 분이 술을 마시고 자살하겠다고 강화도 앞바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분을 발견하고 차를 대고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직접 몸을 던졌습니다. 여기 보이죠? 아직 허우적거리는 그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정옥성 경감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금물살에 시민은 휩쓸려가지고 죽었는데 정옥성 경감이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아마 저 자살 시도자는 구하고 구하고 그죠. 본인은 목숨을 잃은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네. 바로 작년 3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래도 저 무거운 장비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영에 능한 분이었지만 그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1년 전 바로 이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옥성 경감이 이렇게 경찰 제복 입으신 분들이 시민들의 목숨 위태로운 걸 보고 아마 누가 시켜서라고 할수 없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달려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시민을 구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바로 경찰차 안에 있던 그 카메라로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로 잡은 겁니다. 자, 내일 3월 1일입니다. 바로 1년 전 정옥성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면서 시민을 살렸던 날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이거는요. 오늘 있었던 정옥성 경감 일주기 추모식입니다. 흉상도 만들어졌고요. 장한 것은 당시에 펑펑 눈물을 흘리던 그 아들이 이제 미래의 꿈을 정했다고 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경찰이 되겠다. 자, 정옥성 경위였죠. 당시에는 이제 경감으로 승진하신 건데요. 1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 보면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건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정옥성 경위의 희생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될것 같습니다. 자,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뉴스탑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돌아옵니다. 어김없이 저녁 6시입니다. 그리고요, 일요일에는 주말 뉴스탑10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은 오후 5시에 진행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